자, 책에도 24페이지 보세요. 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개발행위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포인트 1번. 이론입니다, 이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한 문제 나오거든요. 100% 맞춰야 됩니다.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첫 번째는 재량적 지정 대상이 있다. 체크하고 재량이라는 얘기는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는 부분이죠. 요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요 밑에 있는 지역들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로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자, 없다로밖에 못 내요, 시험에. 이 지역들은 쭉 읽는 거야. 요거 나오면 X.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전부 일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들의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용도지구 아까 배웠나요, 우리? 아니, 괜찮아. 용도지구 기억 안 나도 돼. 자,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있다로 끝나야 되고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다 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잖아. 대지조성이잖아. 산업단지잖아.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거기 암기코드 하나 써놨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막 써놓지 않았나 지금? 적어 있어요. 네, 뭐 정조택시 타고 산업단지로 관광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 안 되시는 분만 외우는 거고 사실 외울 필요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지역들은 어차피 개발할 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로 하시면 돼. 대신에 자 여기는 있다로 다 끝나야 돼. 있다로 이 지역은 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재량적 지정에 들어가요. 자 대신에 요거는 논점 잡아야 되겠지. 2번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네 군데 지역을 배웠단 말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부터 해서 도시 제한 공원 구역, 시가 조정 구역, 공원. 공개 도시 맞죠, 그죠? 써놨어 공개 도시라고. 자, 이 네 군데 지역은 보존적이기 때문에 지정 못합니다. 다만 이 네 군데 지역이 뭐가 되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해제란 단어가 네 군데 다 끝날 때마다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개발 가능한 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또 하나 녹지죠. 아까 주상공동 있었지 그죠? 네. 이거 아까 지웠는데 주상공동 있으면 녹지는 안 된단 말이야. 보전이니까. 대신에 바뀌면 된다는 거지.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대. 그럼 이게 해석이 되잖아 우리가. 그 용도지역 중에서 주상공으로 변경이 되면 개발 가능지로 바뀐 거 맞죠? 네. 그럼 지정할 수 있다. 변경됐으니까. 여기를 딱 묶어서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이라고 하시면 돼. 여기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도 아까 있었죠? 라인 잡아서 같이 하시면 돼. 의무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 must. 이렇게 끝나야 돼요. 싹 정리하면 돼요.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군데 지역만 하시면 되거든.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있어. 근데 그건 시험에 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데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거야. 전제조건을 깔아주고 내야 될 거는 못 내, 시험에. 예, 그런 건 객관 시험에서, 본 시험에서 안 나오는 유형이니까 두 개만 해도 돼. 그 중에서 정태기. 오늘 친구 하나 만들고 갔죠? 정태기. 내 친구 이름이야. 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어. 몇 년 지났죠? 10년. 요게 요 숫자 많이 바꾸는 거니까 정태기는 몇 년 지난 친구다? 10년 지난 친구다. 이렇게 외우면 돼. 정태기만 막 외우고 다니면 안 되고. 자, 이걸 도태기라고 하면 돼. 도태기. 요 앞이 도시개발구역 나오면 안 돼요. 싸다게 날려야 돼. 친구 이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의 지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비구역이 나오거나 택지개발지구가 나와야 돼요. 대상 지역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나와야 되냐면 10년. 두 가지 권을 갖춰야 되겠지, 그지? 그때 비로소 의무가 되는 거야. 그때 지정해야 한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고, 또 하나, 녹지 지역은 위에서 재량적 지정해서 녹지 지역은 지정 못하지만, 녹지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래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재량이에요. 앞에 있는 것까지만 나오면 재량이지만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딱 보여줘. 또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이게 보여야 돼, 30만 이상부터야. 그러면 의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그러지,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의무로 바뀌는 면적이 얼마냐?
30만 이상부터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30만 이상. 여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핵심이죠, 뭐 사실. 사실은 요 안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 하나는 재량적 지정이 되고 또 하나 의무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번 가볼까? 밑에는 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포인트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오른쪽 가면 지금 아래 될 내용만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죠. 제목. 그럼 여러분, 포인트 2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뭐가 지정이 됐다?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상태에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일종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나나 볼까 한번? 수립 기준, 지침, 누가 정한다? 국장, 동그라미 치고. 국장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시도의사가 정한다? 싸다기 날린대. 제일 높은 사람이 지침 주는 거니까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끝날 때 우리가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8가지가 있어. 8가지 중에서 얘네 두 개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 그 제목을 의무적 포함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포함될 수 있다 아니라 포함. 포함되어야 한다.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이직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건물부터 지으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가 있고요라고 하셔야지. 요거. 네 글자 해야 그냥 기반시설. 네 글자. 요거부터 배치하는 게 맞다. 도로를 몇 차선으로 설치하겠다는 게 먼저 나오는 게 맞아. 그리고 공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학교 어디다 설치하겠다. 이게 정해진 다음에 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맞게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연 위락을 지어라, 숙박을 지어라 다 정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용도 제한이라고 불러요. 용도 정해주고, 자, 여기 위락 지어라라고 하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규모까지 정해준다고 말씀드렸지. 규모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한다. 하나는 건폐율, 계속 읽어 그냥 건폐율. 또 하나는 용전율이야. 건축법 가서 할게 제가 이거 따로. 자, 그럼 규모는 수평적인 규모는 건폐율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자, 높이 수직적인 규모는 용전율을 통해서 규제하니까 이 규모를 다 정해줘요. 자, 어느 규모까지만 건물 지어라라고 다 정해주는 거야. 굉장히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것까지만 정해주면 건물의 높이가 삐뚤빼뚤 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 높이에 무슨 한도? 최고한도. 아,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돼. 모든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얘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포함될 수 있다는 안 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맞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실효를 말씀드렸거든. 저는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서 실효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실효가 나오면 접근할 게 뭐냐면 다음날이 있어야 돼. 다음날이 무조건 나와야 돼, 다음날. 요 단어. 다음날 없으면 일단 X하고 오시면 돼. 싸당이 날리고 오면 되는데 실효는 다음날이 분명히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실효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보세요, 순서.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수입하는 거 맞죠? 네. 이게 지구는 세 바퀴 돈다 그랬지, 아까. 네. 이게 3년이야. 다시 몇 년이야? 3년. 3년. 3년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그지? 네. 3년 제가 써드릴게요. 3년. 여기 3년이라고 보일 거야 지금. 딱 3년 주거든. 자, 3년 줬는데 수립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여기 있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실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아, 이게.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면 3년 이내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결정을 해라. 근데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실효가 된다는 얘기,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 간단히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 밑에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러면 3년 이내에 뭐 했냐면 지구 단위 계획 수입했다 한번 가정해볼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안 됐겠지? 그럼 무슨 계획이 수입된 상태예요 지금? 지구 단위 수립된 상태에서는 여기다 위락 지어라, 숙박 지어라 다 정해줬잖아 지금. 그럼 이거 해야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공사해야지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공사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계획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5년이잖아 지금. 네. 5년 써 있죠 지금. 네. 그게 작년에 나온 거야.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이거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건
난이도 하짜리야, 하짜리. 하짜리. 이렇게만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동그라미만 딱 치고 오면 돼, 가서. 이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건 뭐 3,000번 이상이 뭐야. 그냥 딱 0.5초만에 답 나와야 돼, 이거는. 0.5초만에 나오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요 다음날 있니, 없니, 요거 뭐 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 다음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되는 시점이 5년 이내 착수를 아무도 안 했대, 공사를. 이 개발 계획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런 것들을 법조문 보면 이만큼 나오거든. 엄청 많이 나와. 그러면 읽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읽다 앞으로 가고 막 그러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차라리 이렇게 읽고 법조문 한번 딱 읽어보면 끝나는 거거든. 3년 5년이야. 3년 5년이잖아 지금, 그치? 틀 잡아놓고 숫자만 여기다 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거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다음날. 그럼 끝. 시료 끝.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 이건 더 쉬워요. 이거 쉬운 거 하는 거야, 쉬운 거. 여기까지 하면 한 70%는 다 한 거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축이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체는 무슨 계획으로 개발하는 거냐면 이걸로 개발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A라고 하는 블록에는 위락을 지어라.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블록은 위락 지어라. 이렇게 정해줬어. 자, 그리고 도로가 있고 맞은편에는 뭐 오피스를 지어라 이렇게 정해줬어. 이걸 무슨 제한이라고 한다고요? 아, 용도 제한이라 그래. 자, 그 용도를 정해줬을 거 아니야.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용도를 다 정해주거든. 정해준 대로 건물 지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갑돌이가 대지를 갖고 있어. 그럼 갑돌이는 위락 지어야 되겠죠. 자, 을수리는 오피스를 지어야 되겠지. 이 얘기 써놓은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 지구 단위 기획권에서는 무슨 계획에 맞게? 아니지, 아니지. 요거에 맞게 그래야지. 그 용도 자체를 정해진 게 이 계획으로 정해졌잖아. 오케이? 네. 눈빛 왜 그래 또? 맞잖아.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개발 계획이니까 여기에 용도를 다 정해졌다고 어떤 건물 지어라. 그럼 지구 단위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건물 짓는 거 맞죠? 네. 맞네 지금 여기. 그게 무슨 계획에 맞게? 무슨 계획에 맞게?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맞네. 건물 지어야 된다. 당연하다 그래야 돼. 그건 외우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으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구 단위로 정해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떤 건물 지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건물 짓는 거지. 다만 이렇게 되면 너무 쉽다고 보는 거예요. 출제 위원들이. 내가 저 우리가 뭐 거의 뭐 99% 다 맞추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아니 안 내고 예를 낸다고 예를. 가로 안 해보시면 건물 중에서요. 가설 건물이라고 있어. 가설 건물. 다 무슨 건물이 있다고? 가설. 가설이면 중간에 철거하는 건물이야. 그럼 여기다 가설 건물 짓는데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지? 네. 그럼 가설 건물 지을 때는 지구 단위에 맞게 건물 지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가설 건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것만 미치거나. 요거. 당연하다, 그래. 당연하다. 가설 건물은 뭐 지구 단위에 맞게 건물 지을 필요 없네요. 맞네요. 그래. 요거. 자, 이건 철거가 예상되고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해다가 철거할 건물이거든. 예를 들면 현장 사무소 같은 가설 건물 있죠. 네. 그럼 지구 단위에 맞게 건물 지을 필요 없잖아. 철거할 건물, 주된 건물을 딱 지으면 철거할 건물이니까 지구 단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따라서 이거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출전이 딱 이 지문을 읽다가 지문을 읽다가 아 이거 뭘 내야 될까를 생각하면 가설 건물밖에 낼 게 없다는 거야. 따라 여기는 가설 건물 하나만 딱 기억하고 말아요. 가설 건물은 지구 단위 계획의 규제를 받는 대상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끝. 여기까지. 할 수 있지,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좀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자, 26페이지 가볼까? 책에도 26페이지. 자, 넘어가면서 머릿속에 이용 파트 그래야 돼요. 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률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지, 그지? 그러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끝났어. 그러면 계획 파트가 끝난 거야. 맞죠?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거의 다 한 거랑 똑같아.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만 하시면 되거든? 그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를 한다. 개발행위. 토지를 뭐 해서?
이용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가 있고요. 원래 큰 틀로 볼 때는 아, 이용 파트는 개발 행위 허가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 행위 허가 등이 있었어. 등. 그 등이 세 군데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아, 성장 관리 구역이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얘네가 등에 붙어 있는 지역 맞죠? 네. 맞아요. 네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네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오면 네 문제. 개발 행위 허가는 작년에 나온 게 요거 행위를 많이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기본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개발 행위 한대요. 갑돌이가. 여기 잘 보세요. 개발 행위를 하는 형태가 잘 봐야 돼. 개발 행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적 개발. 공적 개발. 자, 공적 개발 그럼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요 사업을 말해요. 요 사업. 요거 요거.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자, 도시군계획사업이 슬슬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를 말해요. 용어 정의할 때 한 것 같은데. 도시군계획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적개발 맞죠? 네.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써놔도 돼요.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개발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이 있거든. 공적 개발은 버리고 사적 개발만 규제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전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사업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뭐 물건 쌓기 다 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자 이런 행위 자체를 전부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섯 가지 행위거든 원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거든 원래. 거기다 그렇게 써 있을 거야 밑에. 써 있나 지금? 그중에 중요한 것만 써놓은 거야 제가.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나 없나?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 못 지어요? 아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재개발은 뭐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잖아. 건물 지을 수 있지? 네. 주택 다시 짓잖아. 그때 개발 행위 허가 받으세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국회법에서 이거 개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정비사업을 한다니까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면서 새로 아파트 짓지, 그지? 네. 또 다른 것도 지을, 상가나 공장 같은 거 지을 수도 있잖아. 네. 그때 건물의 건축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국회법상 허가 대상이니까 개발행위가 받으세요라고 한다, 안 한다?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공적 개발이니까 국회법에서 규제 안 할게, 이런 뜻이야. 그럼 국회법에서 규제하는 개발행위는 사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를 말하는 거야. 건물의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건물의 건축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하는 건물의 건축만 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정확히 나와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건물의 건축 그렇게 나와야 돼. 정확히 나오는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그냥 건물의 건축 그러면 전부 다 허가된 행위인 줄 알아. 아니야 그거에. 이거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확히 정확히.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 사실. 공적 개발에서도 개발 행위 할 수 있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건물 지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건축물의 건축 행위 자체를 전부 다 규제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법에서 이 개발 행위를 다 규제할 수는 없다. 규제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문이. 무슨 사업은 빼주겠다. 그러지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허가받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 일단 이거를 접근을 잘 하셔야 돼. 뭐 건공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앞자 따서 그거 외워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개발 행위는 일단 출제리 시험에 문제를 낼 때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옛날 시험이나 개발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지 요즘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밑에 있는 왼쪽 라인에는 여섯 가지 행위 있잖아 여러분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은. 현재 그 시험 유형이 그래요. 건축물의 건축은 제목만 읽으면 돼요 그냥. 아,
자, 근데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 그냥 제목만 읽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어떤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 건축법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 어렵다, 어려워. 자, 그러면 판서를, 네, 어려운데 판서를 할게. 자, 봐요. 지금 저기 보면 네 글자 한번 개발행위 허가해서, 자,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 개발 이렇게 쓰고, 개발 이렇게 쓰고, 개발행위. 개발행위 자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이 두 개 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가 있고, 이렇게. 자, 사적 영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가 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건 개인이 가서 건물 짓는 거고.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 도시공익사업을 하는 개발 행위야. 공익사업하기 위해서. 똑같이 건축물에 건축해. 건축물 건축한다고, 이렇게. 개발 행위 맞죠? 여기서 사적 영역에서도 건물 건축 똑같이죠. 5층짜리 건물 똑같이요. 개발행위 맞죠? 예. 네. 네. 그럼 둘 다 허가를 받는 게 맞잖아, 원래는. 네. 맞지, 지금? 네. 이 건물의 건축 자체를 규제하는 거니까. 근데 법에서는 이 공적 영역, 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적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얘는 개발행위는 맞지만 허가는 받지 마라. 규제 안 할게, 이런 뜻이고. 그러면 무슨 영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우리 집이 가서 하는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거야. 요것만 규제할게, 이런 얘기야. 이거는 규제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세련되게 도시공기획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공기획사업이야. 도시공기획사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문제를 낼 때 본시험 용은 도시공기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 이렇게 나와. 그럼 사적용에서 하는 개발행위 맞죠? 그게 몇 가지? 여섯 가지. 거기 지금 왼쪽에 보면은 그 책에도 왼쪽에 보면 여섯 개 나오지 않나? 아, 그거를 자체를 바꿔서 내진 않는다는 거야. 여섯 개를. 여섯 개는 일단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뭐 건공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것들 그런 거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옛날 시험 유형이야, 그거는. 책은 건물의 건축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공작물 설치 알고 있는 거고. 논점 없어. 제목만 읽으면 돼, 그냥. 아, 당연히.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는 건 규제할 수밖에 없다.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국계부에서 허가받으라고 하는 거다. 대신에 논점이 뭐냐면,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찾아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문제의 정답을 금방 찾아요. 괜히 양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건공, 토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부야. 본시험에서 못 써먹어. 써먹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나온단 말이야, 100%. 그 형질변경이 뭐예요, 그러면? 모양을 바꾸는 거야,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땅이 있지, 이거. 이거 땅 고르기 하는 거야, 땅 고르기.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래.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건물 못 짓겠지, 그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절토를 한단 말이야. 이걸 잘라낸단 말이야. 자, 땅을 잘라내고 갖다 쌓아. 성토라 그래. 절도, 성토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대. 다지는 공사한 다음에 건물 올리겠지. 자, 그럼 건축물의 건축도 규제 대상이지만 땅 고르기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걸 형질 변경이라 그래. 모양을 바꾸는 거야.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 먼저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거든, 사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형질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건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니까 안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낸다고. 절도 이런 거 안 낸다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다 체크해요, 여기다. 무슨 목적? 요거. 자, 이분이 형질변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랬더니 논을 밭으로 바꾼대. 밭을 논으로 바꾼대 할 수 있지. 그건 규제 대상이 아니야. 요거 나오면 규제에서 빼야 되고. 무슨 목적?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사적 영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외시키는 거야. 맞나요? 그렇지. 그럼 이거 정확히 정리됐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그러면 흙물의 자갈을 채취하는 거니까. 자, 흙물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토속 채취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속 채취는 그냥 방치하면 자연환경 다 훼손되겠다, 그지? 규제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토지 분할도 있나, 여러분들? 토지 분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목만 읽어, 제목만. 합병이에요, 분할이에요? 분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건 싸우는 행위 나오죠? 네. 예, 물건 싸우는 행위는 두 개만 별표예요. 거기 형질 변경이랑 물건 싸우는 행위 두 개만 별표하시면 돼. 그러면 물건 쌓기가 작년에 나왔거든, 이게. 아, 올해 나왔구나. 올해 34회 때 나왔는데, 여러분이 물건 쌓기는 이거 물어봐, 이거. 이 지역 물어봐, 지역. 딱 두 개밖에 못 물어봐요. 자, 보세요. 자, 눈을 좀 떠보세요. 눈 감지 말고 떠봐. 중요한 거 하는데. 아니, 근데 공법하는데 잠이 와.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야. 잠이 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물건을 쌌는데 녹관 자라 그래. 그럼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아, 도시지역 용도지역이 네 개 있거든?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가 있고 농림이 있고 자연이 있거든? 그러면 도시역 밖에 있는 지역들이 다 규제받는 거고, 녹관농자라고 하는 건 녹지도 보전이잖아. 그러면 녹지부터가 보전이니까 녹관농자를 보전이라 그래, 우리가. 원래는 네 군데 지역을. 근데 여기에 농림이 없어요. 맞나요? 농림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작년에 나왔잖아, 이게. 농림은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지역 맞지? 비료 푸대 막 싸놓지? 허가 받으라고 해. 농사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농림이 빠진다가 논점이야, 여기서. 그 논점을 잡아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럼 나머지는 보존지역 나왔잖아. 녹관농자 중에서 농림 빠지니까 세 군데 남잖아. 그러니까 농림이 없다는 게 여기서 논점이라니까, 여러분들. 농림 나오면 싸다기 날리면 돼요, 그냥.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허가 대상이라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또 하나, 두 번째 바꾸시는 게 어디냐면, 물건 쌓는 기간이 있지, 그지? 그거 두 개만 체크해. 여기 몇 개월 이상. 요것만 두 개 탁 체크해서 시험량도 이거 두 개 말고는 안 바꿔. 바꿀 게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자, 지역은 맞아. 녹지 지역이래. 그럼 허가받는 지역 맞지, 그지? 근데 15일 동안만 물건을 샀는데,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지. 이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논점은, 그러니까 지역이 맞고 기간이 맞아야 된다. 그 두 가지만 딱 보고 오시란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라도 요건을 못 갖췄으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야. 논점 있나요? 네. 논점 있죠. 왜 없어? 이렇게 잡아야지. 이 지역이 있는 게 유일하게 여기라니까. 나머지는 지역이 없어. 전국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 중에 유일하게 규제하는 게 세금 물건 쌓기예요. 그러니까 물건 쌓는 거는 전국 모든 용도 지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지역만 받는다. 거기에 농림이 빠져 있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허가 대상이 된다니까. 대신에 요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 요 허가 대상 개발행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는 도시군계획 사업을 통해서 형질 변경하는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도시군계획 사업 자체는 공적 개발이니까. 또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건물의 건축을 하는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공적 개발은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행위 자체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만 허가 대상 맞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요거 정리 이렇게 하시고,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양을 자꾸 늘리지 마시라는 거야. 제가 논점 잡아드린 거 있죠? 거기서 100% 나와, 100%. 다른 거 낼 게 없어. 내가 다 분석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논점 잡아서 답만 제발 좀 찾고 오라고 가서. 우린 정답 찾고 와야 돼, 시험장 가서. 문제 풀고 안 돼요. 문제 풀려고 그러잖아요. 공법 너무너무 많아서 못해. 나중에 지쳐가지고, 공법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머리도 막 빠지고 그런단 말이야.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야 돼. 탈모의 원인이야, 이게. 자, 허가 절차 가볼까? 자, 일단 허가 절차 그러면 절차를 큰 틀로만 볼게요.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여기 한번 볼까? 갑돌이가, 자,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에다 건물을 건축한대. 그럼 허가 받아야 될까 받을 필요 없을까? 허가 받으러 신청했어. 허가 신청 들어갔어. 자, 허가권은 당연히 6명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국토의 개입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서 국토가 6군데를 말했잖아요.
이게 관리기로부터 나와가지고 끝난 거니까 그 다음도 개발행위도 국토를 말하니까 계속 이어져야 돼. 여섯 군데에서 개발행위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럼 여섯 명이 되는 거야. 당연한 거고, 허가권자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여섯 명 뭐 알고 있어? 이런 건 옛날에나 물어봤지, 안 물어봐. 그럼 절제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논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거. 허가 신청. 뭐로 외워요, 이거를? 신청 들어왔다? 그럼 몇 명한테? 6명. 그럼, 자, 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권자 여섯 명이 허가를 내줄 때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지 말고 이런 뜻이잖아.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허가를 내줘라 이런 얘기거든.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시행자 의견 청취라고 써있지, 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편하게 들어. 여기, 갑돌이가 여기서 건축물 건축하는데, 근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맞은편에서 이사업을 하는 거야. 공적, 개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는 사적 개발 행위하고, 오른쪽에서는 공적 개발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같이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러면 공법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중요해요? 사적인 개인, 갑돌이가 건물 짓는 게 중요해? 공법은 공적인 영역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이게 더 중요하지, 그지? 근데 여기서 갑돌이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시행자한테, 허가권자가. 시행자가 있다면 물어보는 거거든? 시행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여기 갑돌이가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나요? 갑돌이가 개발행위 하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시행자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지장이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 그럼 불허가 처분 나오는 거야. 지장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어. 그럼 허가 처분 나오는 거야. 이 판단을 허가권자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뜻이야. 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시행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의견 듣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나서 허가불허가 판단하라는 얘기지. 또 하나, 허가권자 지금 몇 명이죠? 6명은 전문성이 없지, 그지? 네. 무조건 심의 들어가야지. 그 심의라고 써있지 않나, 지금? 네. 그렇지, 심의. 심의 동그라미 딱 쳐. 자, 물론 뭐 여기서는 예외조항도 있긴 하지만 원칙은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예외조항은 원칙을 알고 나중에 할게요. 그 심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다 동그라미 치고 와야 돼. 왜?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행정청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라고 하는 절차는 다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허가권자가 몇 가지 절차 거쳤죠? 두 개 거쳤어요. 첫 번째 시행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들었죠? 두 번째는 도시개인의 심의 거쳤지? 그럼 끝. 두 개만 거치면 돼. 심도 있는 검토까지 거쳐서 이상이 없대. 그럼 허가 처분하면 되고. 이상이 있대요. 그럼 불허가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처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면 됩니다. 이게 15일이에요. 15일 써있지 않나 지금? 네. 오른쪽 화살표 쭉 가면 15일 써있지? 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불허가 처분받은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불허가 처분받은 사람은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개발행위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그러면 불허가 처분받은 사람은 탈락시켜버려, 그냥. 데려가지 말고. 그럼 무슨 처분받은 사람 데려가냐면 허가 처분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가 가능하거든? 그 3번 내려가면 조건부가 있지, 그지? 그건 좀 이따 할게. 그럼 조건부가라는 얘기는 허가를 내줬단 얘기야. 대신 조건을 붙인 거야.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도로를 4차선 도로 설치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야.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거든?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어쨌거나 계속 갈게요. 그럼 이 사람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처분 받았어요? 불허가 처분 받았어요? 허가 처분. 요거 받았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허가 처분 받은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지.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데리고 가요. 허가 처분 받은 사람만. 그러면 요 사람이, 자,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개발행위 할 거 아니야. 그럼 사업을 합니다. 자, 사업 끝난 내용이랑, 자, 허가 받은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확인받아야 되겠지.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지난주에도 중공검사라고 그랬잖아. 마지막 받는 게 중공검사인데, 그 여러분 그 밑에 가면 중공검사 밑에 조그만 글씨 두 개 있죠. 그 형광색 밑줄 거예요, 일단.
두 개 다 형광색 몇 찍으세요? 두 개 다. 제가 공간이 없어서 여기는 안 써놨는데 토지 분할과 물건 찾기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자 토지 분할 많이 물어봐 이거.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 맞죠? 근데 허가 받았대, 사업 끝났대, 분할했대, 그 자체가 완성된 행위야. 어떤 사업이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냥 분할하고 끝이야. 중공사를 무슨 받아요? 검사할 게 뭐가 있다고. 분할하면 끝이지. 그래서 중공사 받아야 된다면 싸다기 날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중공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할까? 물건 쌓기. 아까 물건 쌓기 방금 전에 했죠, 그죠? 여러분 물건 쌓기도 중공사 받을까요? 무슨 사업을 했어야 중공사를 받지. 둘 중에 하나 물어보거든. 많이 물어봐.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중공사 받는 거 맞죠? 총 여섯 가지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중요한 거야. 두 개가. 그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 중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하나는 토지 분할. 또 하나 물건 쌓기. 현관세 미치고라는 거는 지금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 정도는 하셔야 돼. 총 6개 중에서 4개, 2개 나눠야 돼. 4개는 뭐 따로 할 필요 없잖아. 일단 6개 알고 있으면 그 중에서 2개만 따로 빼서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중공업자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것만 하시면 돼. 끝났네, 지금 분소. 그리고 요 허가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면서 무조건 자, 이 사람이 2차적으로 설치하겠대.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조건부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표 3개거든, 이거. 이게 뭐냐면, 자, 허가권자 입장하고 허가 신청한 사람하고 다를 수 있지, 그지? 아니, 허가 신청한 사람은 우리들이고, 여기다가 건축물 건축하면서, 자, 기반인서 같은 거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자, 허가 신청서에다 올리거든요? 예를 1000세대 아파트 짓겠다라고 하면서 2차선 도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2차선. 예를 들어서, 과격하게 가는 거지, 뭐. 그럼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딱 받아보고 나서 기반설의 규모가 작죠.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요. 허가 신청한 사람을 불러요. 잠깐 들어오라 그래. 시청으로 잠깐 들어오라 그래. 기분 별로 안 좋지, 그지? 가보면 물어봐. 요거 너무 부족하거든요. 8차선 도로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허가 처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이게 의견 청취야. 조건 붙이기 전에 무조건 의견 들어야 돼. 그럼 이분이 뭐라 그럴까? 불허가 처분 받을 거 이런 사람 없단 얘기예요. 그럼 요거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 네.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8차선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럼 요거는 이해가 답이에요, 얘가. 있다로 나면 동그라미 치고 없다로 나면 싸대기 날리고 오면 돼, 가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X야.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뭘 외워? 그냥 있다 없다 가지고 외우면 되는 건데. 시험 나가서 자꾸 와가서. 이런 거 기위확 이거 안 바꾼다니까 이거 조건 다섯 개 붙일 수 있어. 우리가 이거를 기위환경조라 그래.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요 다섯 개 한 번 정도 읽고 가면 돼. 그러니까 조건은 다섯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조경 뭐라고 써 있어. 그 등위에 몇 개 있어요.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낼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 못 바꿔 절대 걱정하지 말고 앞에 조건부 그 조건 읽지 마 그냥 맨 끝에 있다 없다만 가지고 답 찾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글자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야. 뭐 그 많은 내용을 뭐하러 나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차피 출제 위원이 가도 이거밖에 못 내요 여러분들.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만 딱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지. 조건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싸다기 날리고 와 그냥.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허가권자가 지금 행정청 맞죠? 네. 왜 조건을 못 붙이겠어요? 행정청이니까 다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도로 설치하세요란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시고. 자, 연결시켜 볼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를 했어. 그러면 이 갑돌이가 몇 차선 도로 설치한다 그랬지, 지금? 8차선 도로 설치할게요. 라고 오케이 했어. 자, 허가 내줬어, 안 내줬어, 지금? 내줬어요. 믿고 내줬지, 그지? 네. 근데 설치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책임을 지금 허가권자가 져야 되잖아. 그럼 허가권자가 조건부 허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지 마시고 돈을 좀 예치하세요. 라고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행보증금이야.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행보증금이야. 보증금 예치한다는 얘기는 조건부 허가했다는 얘기지.
그냥 돌아가 버리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요? 허가권자가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민간 영역은 무조건 못 믿는 대상이 되는 거야, 공법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는 예치할까 안 할까? 지자체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 안 하죠? 민간만 예치하는 거야, 앞으로. 보증금은. 공법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만 예치하는 거야, 민간만. 민간만, 우리만 그런 거야. 우리는 절대 못 믿는 존재거든, 공법에서는. 절대 못 믿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거의 대부분 민간 다 예치시켜요. 그래서 이때 예치하는 대상을 많이 물어봐. 국가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지자체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게 나온 적이 엄청 많아. 그럼 무조건 싸다기 날리고 와야 돼. 민간만 예치하는 거지. 공공은 예치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됐습니다. 만약에 민간한테 예치를 할 때 금액 얼마예요? 그러면 20%야. 밑에 금액 나오죠? 20% 이내인데, 이게 왜 20%입니까? 그러면 이행보증금이 2자 있지, 그지? 갖다 써. 앞에 이행보증금은 줄 거 아니야. 2자 보이잖아. 이거 2자 아니야, 2자. 그죠? 20%지. 2%는 아닐 거 아니야. 20% 이내에서 예치하는데, 요거 여러분, 머니 맞죠? 머니는 무조건 뭐라 그랬지, 지난주에? 아, 맞아. 현금이야. 다만 의미 없어, 원칙은.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따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대신할 수 있어요. 자, 가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예치하고 나서 개발행이 끝났대. 끝나서 이거 받았대. 준공원서 받았대. 그러면 조건 다 이행했다는 뜻이지? 네. 즉시 반환해야지.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준공원서 받으면 즉시 반환 맞죠? 네. 됐어. 여기까지. 자, 이행보증금이에요. 여기까지 한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왼쪽 라인이 끝난 거예요. 한 파트가.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 가면 뭐 있죠? 개발행위가 제한이 있지. 이건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